눈빛 먼저 자라고요. 이제 열리기 시작했죠. 보세요. 열매가 아주 작아요. 그죠? 이거 아직 적포던지 청포던지는 몰라요. 자, 하나만 따서 먹어보세요. 당분은 없으면 없다고 엄청나게 쉬어요. 당분은 지금 좀 이제부터 데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번 따서 먹어보세요. 완전 식초보다. 어울! 그죠? 그러니까 아직 당분이 없다는 거예요. 아직. 그러니까 지금 너무 늦었죠. 그죠? 11월부터 막 더워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12월 말인데 아직 임화형이에요. 그러니까 보통 보면 12월 말쯤 되면 어느 정도의 당분이 있어야 돼요. 자,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수확을 늦춰야겠죠. 그러니까 일조량을 좀 더 그러니까 햇볕을 좀 더 받아야 돼요. 이러면 전체적으로 호주는 한 6월 초부터 수확이 시작되려면 안 돼요. 안 돼. 한 3월 4월까지 끓여야겠죠.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딱 먹었을 때요. 완전히 막 거의 설탕 수준으로 막 한 번씩 한번 느껴져야지 수확이. 그래서 나는 대신에 수확해가지고 빨리빨리 시장 내에서 돈 벌 수 있다면 더 설탕 써야겠죠.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. 자, 우리 포도밭에서 사진 한번 찍어야겠죠. 그죠? 요 사이도. 그렇죠. 일단 커플만. 그럼 딱 한번 찍어볼게요. 너무 안에 못 들어가서 지금 딱 지금 딱 두고 좋죠. 그죠? 아, 전화장 저렇게 하는.